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보라색 껍질에 황금빛과 색깔로 이 탐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는 고구마는 겨울철 최고의 간식인데요. 고구마 중에서도 논산 3월 고구마는 맛과 향이 뛰어난 명품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찍어나 구워도 맛있고 빵으로도 즐길 수 있는 3월 고구마. 달콤함이 가득한 3월 고구마 수확 현장으로 함께 떠납니다. 기대되는데요, 오늘? 고구마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충남 논산시 3월면입니다. 아니, 잠깐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하고 있어요. 드넓은 밭에는 이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데요. 트랙터도 열심히 밭을 누비며 열일 중이고 사람들도 허리 펼 새 없이 고구마를 캐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만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저기 다른 분들 다 일하고 계신데 지금 멀뚱멀뚱 서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곳도 작업을 해야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작업량이 됐나 체크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밭이 엄청 넓어요. 이런 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2대째 지켜온 고구마 농장. 크고 튼실한 고구마가 한가득입니다. 와, 아니, 저 살면서 이렇게 큰 고구마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큰데요? 진짜 크네요. 제 얼굴보다 길어요. 이 크기도 크기지만 색은 또 어찌나 곱던지요. 붉은 황토 흙더미 사이 선명한 보랏빛깔이 탐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고구마 색이 뚜렷한 고구마 처음 봤어요. 아, 고구마가 빨갛죠? 그 상월에 흙이 좋아요. 흙이 이제 황토 흙이다 보니까 미네랄이 풍부해서 고구마가 깔도 좋고 맛도 좋아요. 수확 풍경도 이색적인데요. 이 트랙터가 밭구랑을 지나가면 붉은 고구마가 통째로 뽑혀 올라오고 일하는 분들은 일사천리로 상자에 옮겨남기 바쁩니다.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들어가면 괜히 방해만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사람은 많아도 아직도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언제 또 이렇게 장바가지를 준비하셨대요. 가시죠!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서보는데 수확하는 데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잡고 살짝 꺾어주세요. 고구마가 다칠까 조심조심 꺾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살? 예, 살살 넣어주세요. 껍질 벗겨주면 안 돼요. 얘는... 살살. 약한 척하기는. 약한 척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요. 정말요? 예. 그러면 여기가 한 만 평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예. 제가 한 5천 평은 하고 갈게요. 설마?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과 유기물이 풍부한 황토일기 키워낸 상월 고구마. 모양도 예쁘고 당도도 뛰어나 농부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고구마 수확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아요. 힘이 안 들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은 들지만 보람은 있어요. 한번 드셔보시면 압니다. 왜 그런지를. 에이, 또 방송이라고 방송용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 우리 저희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드셔보시면 알아요. 한번 고객이 되시면은 저희 고객이 되시더라고요. 아니, 저 칼 좀 줘보세요. 저 이거 깎아 먹어보게. 아유, 5천평 언제 하고 가려고 그래, 아가씨. 아니, 5천평도 이거 먹고 할 힘이 나야지 하죠. 다 하시고. 5,000평 하시고, 네, 많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빨리. 고구마를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수확을 거들어 보는데요. 예, 줄기만 안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해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예,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부탁드릴게요. 강적을 만났다. 수확을 마친 고구마는 계룡산 자락에 있는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요. 깨끗한 물로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빛깔도 살아납니다.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제 몸이 막 시원할 만큼 깨끗하게 막 씻겨지고 있네요. 저희가
계룡산 천정 지역이다 보니까 계룡산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물도 특별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같이 가보시죠. 사실 세척 단계로 오기 전에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숙성실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며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당도도 좋아지고 외관도 말끔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고구마들도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습도를 높일 때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고구마의 당도를 높여줍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사장님만의 숙성 비법으로 특허 출원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 정성들여 재배한 상월 고구마. 한번 맛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맛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제가 사실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진짜 5,000평에 있는 거 다 캐봤거든요. 정말요? 농담입니다. 한 5,000개? 500개? 아, 그럼 이거 드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사모님 오늘 50개, 500개 캐셨어요? 아, 저는 이걸 지금 다육실 위해 준비하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그럼 저는... 맛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맛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면 뭐니뭐니 해도 찐 고구마죠. 와, 진짜 근데 이 고구마의 달콤한 냄새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반으로 가르니 노란 속살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무농약 인증받은 고구마라 그냥 껍질째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맛있겠다. 뭐야? 와. 와, 그 호박 고구마의 찌는 단맛에다가 그 밤 고구마의 부드러운 맛까지 함께 느낄 수 있으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최고의 맛인데요? 최고의 맛입니다. 와, 너무 맛있다. 다음은 군고구마인데요. 이 노란 빛깔이 더욱 선명해졌죠. 빛깔이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달콤한 냄새 나요. 정말요? 얼른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과연 맛있겠다. 그 맛을. 와,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맛있잖아.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구울 때는 이렇게 달고나 향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이 단맛이 어디서 느껴봤던 그 단맛이나 했더니 달고나네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달 것 같아요. 춤을 추시는데요? 그런데 이 상월 고구마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맛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 고구마가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고구마만 맛볼 줄 알았는데 아니 요거는 뭐예요? 네, 저희가 고구마가 아까 드셔보셨지만 되게 맛있잖아요. 네네. 그 맛있는 고구마를 찌거나 굽거나 이렇게밖에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 맛있는 고구마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생김새도 고구마를 똑 닮은 고구마 빵부터 맛볼 텐데요. 샛노란 고구마 한금이 빵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부드럽죠.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유물이에요. 아니, 저 솔직히 아까 찐 고구마도 너무 맛있고 군 고구마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1등, 1등.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간 빵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저희 무농약 인증받고 GAP 인증받은 고구마 앙금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첨가물도 안 들어갔고요. 또 방부제도 안 들어갔고 그래서 남녀노소 정말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에요. 이번엔 폭신폭신한 고구마 케이크도 맛봅니다. 우와, 이거 시원하네요. 네. 나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고구마의 그 풍미가 입안 가득 싹 퍼져요. 너무 맛있다. 케이크에는 고구마로 만든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 은은한 단맛이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정말 이 논산 상월 고구마가 맛있으니까 뭐 찐 고구마, 군 고구마, 빵이며 케이크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논산 상월 고구마 한번 드셔보세요. 건강한 땅의 기운과 농부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듬뿍 받고 자란 논산의 보물 상월 고구마. 추운 날씨 상월 고구마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달콤한 행복 맛보시면 어떨까요?